말레이시아 두 지역.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에 위치한 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 북부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로 이뤄진 국가로 무슬림인 말레이족, 불교도와 기독교인이 많은 중국계, 힌두교인 인도계가 주류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닮은꼴. 말레이시아는 여러모로 미국과 닮아 있습니다. 국기의 생김새로부터 시작하여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여 연방을 수립한 것, 그리고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가 뒤섞여 있는 다문화 국가라는 점까지.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라는 것입니다. 특권층 말레이족.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는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포교활동은 금지되며 특히 전체 인구 62%를 차지하는 특권층인 말레이족에 대한 포교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가장 복음에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전도 종족. 동남아시아의 다문화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선교의 허브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양한 저가 항공사들로 인한 교통의 편리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더해져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기도문.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것입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말레이족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음의 일꾼들 가운데 부흥을 이끄는 현지인 리더십이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브루나이. 동남아의 사우디. 동남아시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 브루나이는 술탄이 다스리는 나라로 1928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며 세계적인 부국반열에 올라서며 동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5일 복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폐쇄적이고 참수형, 투석형, 손발 절단형이 시행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통용되는 브루나이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국왕의 세뱃돈부터 차량 지원까지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합니다. 오일머니 그 후. 강경한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는 무슬림에게만 국적이 주어지며 구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선교사의 활동이 매우 어려운 국가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처럼 오일머니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브루나이 국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겸손히 엎드려질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브루나이의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 땅의 중국인 교회들을 보호하시며 복음의 혁명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